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호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랩지노믹스의 GKL, RS 오토메이션, 이스트 소프트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랩지노믹스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랩지노믹스 하면 체외 진단 키트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뭐 진단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2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점은 루아피의 경영권 확보 이후에 그런 행보들이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캔슬문샷 합류한 부분으로 좀 정거래 이벤트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미국의 클리어랩 인수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사실상 요거를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 FDA 승인 없이 미국에 대한 이런 시장 진출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27년까지 한 3곳에서 4곳 정도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 이고 거기에 따른 뭐 대규모 자금도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시장에 진출하면 좋은 게 일단 미국 자체가 세계 최대 진단 시장에서의 비중이 최소한 40%는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 정부가 일단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승인 없이 이 시장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속도 부분이나 기타 점유율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AI 알고리즘 기반 건강 진단 서비스도 좀 공급을 할 예정인데, 단기적으로 이 이슈로 인해서 AI 관련된 의료기기가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된 이벤트 좀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아마케라든지 당뇨학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젠큐릭스나 이제 지니너스라는 이런 기업들과 사실상 MOU를 하고 관련된 뭐 이제 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거래일에 젠큐릭스가 이제 그 상한가를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결사로서의 좀 이벤트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다양한 앞으로의 뭐 암 진단이라든지 기타 이제 진단에 대한 이런 시장 진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폭 조정이 나왔을 때 5,400원부터 5,9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000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회사의 이런 루아피가 경영권 인수를 했을 때 가격이 12,000원에서 13,000원 가격인데, 최근에 무상 증자를 해서 이제 가격이 절반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가가 거의 루아피의 인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라인은 4,95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GKL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은근슬쩍 이런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색조 ODM 쪽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카지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에 뭐 중국 VIP 고객 수가 좀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공항을 세 번이나 다녀왔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동이나 이런 쪽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중국 VIP에 따른 빠른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은 추가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카지노 업계는 이제 고객이 게임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칩 인 이제 드라백 자체가 확대가 됐을 때 빠르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마카오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한 86%에서 87%까지 2분기에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국 그 부동산 경기도 소폭의 이런 좀 변화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VIP의 이런 유의미한 성과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KL이라는 기업이 중국 드라백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약 37%로 만약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요 매출원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500원부터 16,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전에 전 고점 부분인 2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나 빠르게
실적이 개선세가 되는지 인바운드 쪽에서의 이런 업황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4,2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되 사실상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2차 매수 가격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